자,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쫓겨나시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하세요. 그렇구만. 이북에 시청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어르신. 자네한테는 내 서명을 받아가는 게 해야 할 일이겠지만 나는 이곳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이만 돌아가게나. 아유, 잠시만요. 그래도 몇 시간 동안 내 말동무 노릇을 해주었으니 담배로 이걸 주겠네. 아니, 웬 붓을 이렇게... 자네도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다면서. 뭐, 붓이 오래돼서 그림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자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 가게 내놓을 마음은 없으니까 돌아가게. 가기 전에 그 붓으로 방명록 쓰고 하고. 진짜 말이 너무 안 통하신다니까. 아니, 보상도 해주고 비용도 내주고 나중에 우선 입주권까지 주겠다는데. 답답하네 진짜. 에이. 지금도 제 눈앞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혼이 한해 사무처 울부짖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공주로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을 어찌 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너의 입놀림으로 세자까지 죽었는데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담는 게냐? 제가 죽더라도 이 진실은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아, 또 그 꿈이잖아. 아, 진짜. 꿈속의 그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너무 닮았단 말이지. 지각! 이따 지각! 네, 뜨뜻시청 지역개발팀 잠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신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수질관리팀으로 곧바로 연결진... 집에 가고 싶다. 잠태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계장님. 네, 부르셨습니까? 재개발 지역 중딜한테 철거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그게 아직 다 못...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동의 서명을 다 못 받았다고요? 네. 그쪽 부지에 낡은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1층 찻집 주인 할아버지께서 계속 철거를 반대하고 계셔서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게 하시네. 하여튼 공사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네. 좋았어. 오늘은 기필코 사인을 받아 내리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주인 어르신은 안 계신가요? 저는 주인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잠시 일을 봐드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상가 지역 재개발 문제 때문에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주인 할아버지께서 동의해주시면 되는데 며칠째 안 해주고 계셔서요. 보상금도 두둑히 드릴 거고 재개발 이후에 우선 입주권도 주는... 할아버지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쉬러 가셨는데 오늘은 뵙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껏 왔는데 이거 또 허탕치게 생겼네. 계장님한테 또 깨지겠는걸.
아, 이 방명록. 아. 그래도 몇 시간 동안 내 말동무 노릇을 해주었으니 담대로 이걸 주겠네. 아니, 웬 붓을 이렇게. 자네도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다면서. 뭐 붓이 오래돼서 그림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자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가게 내놓을 마음은 없으니까 돌아가게. 가기 전에 그 붓으로 방명록 쓰고 가고. 이거라도 한번 쓸까? 어디 보자. 잠들. 뭐야. 여긴 어디지? 에? 아니, 처음 보는 곳인데? 뭐야 이게? 띠디디디디오. 뭐야? 전화는 또 왜 안 돼? 응? 뭐 세트장 같은 거. 저기 혹시 여기가 어디죠? 여긴 북촌이죠? 북촌이요? 강북에 있는 그 한옥마을 같은 강북 무슨 동네인가요 여기가? 네? 뭔 소리 하는겨? 에? 저기 전하, 공주께서 지난밤에 또 자맹을 나가셨사옵니다. 이는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온데 속히 조치를 내리셔야 하옵니다. 중전이 떠난 뒤에 공주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졌다. 민심도 정찰할 겸 과인을 돕기 위해 나간 것이니 개념치 말거라. 허나, 세자저하께서도 계시온데. 세자도 알고 있는 일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 공주. 아니 세자저하, 여기는 어인 일로 오셨는지요? 지난밤에 또 자맹을 나갔다 왔느냐? 아, 예. 오늘 아침 편전 회합에서 네 이야기가 나왔다는구나. 보는 눈이 많으니 밤에 자맹 가는 일을 삼가하라고 하였거늘 그새 또 나간 것이냐? 하지만 그것은... 그만!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거라. 그보다 오늘은 네 동무를 데려왔다. 동무요? 데리고 오너라. 예, 저하. 아니, 이것은 여우가 아닙니까? 산에 사냥 갔다가 잡아왔단다. 저 사람은 나잖아! 나랑 너무 닮았는데? 역시 이건 꿈이 분명히 꿈이라고! 여긴 대체 어딜까? 민속촌도 아니고 한옥마을도 아니면... 아, 나 분명히 그 찻집에 있었는데 말이야. 아, 목말라. 아... 뭐야? 응? 이거 마셔도 되는 거겠지? 이거 우물이니까? 뭐지? 뭐야? 곰이 왜 이래? 뭐야? 여우다 여우! 어서 잡아! 자, 잠깐만요! 저는 사람이라고요! 저하, 오늘은 사냥할 만한 동물이 없는 듯하옵니다. 그래, 이만 내려가야겠구나. 응? 무슨 소리지? 아까 잡혀 죽을 뻔했네. 어휴. 이런 곳에 여우가 숨어 있었군. 당장 좀 쳐볼까나? 아, 근데 배고픈데. 아, 뭐 먹을 거 없나? 어? 잠깐만, 이 냄새는 치킨? 아무리 맡아도 치킨 냄새인데? 잠깐만, 분명히 이거 치킨 냄새야. 이쪽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은데? 치킨! 잡았다! 역시 난 똑똑해! 대단하십니다, 세자저하. 그랬군요.
길을 잃어버렸던 여우인 듯한데 가엾네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 골에서 적적할 터인디 잘 데리고 놀거라. 세자께서 공주를 잘 챙기시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주께서 유별나시긴 하지만 역시 두 분은 참으로 정다운 남매 아닙니까? 그냥 유별난 정도가 아니지요. 이 나라의 법도를 흔드는 공주인 것을요. 여우야, 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이름이 아직 없다면 내가 하나 지어주마. 네 이름은... 그래, 한낮에 물가에서 데려왔으니 밝을 명에 물수를 써서 명수라고 해야겠다. 명수야, 배고프지? 자, 이거 하나 먹어보렴. 응?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 생선은 어떻게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나 참. 하유라, 걔 있느냐?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여기 명수들 좀 보살펴다오. 오늘도 나가시는 겁니까? 주상전하께서 아시면.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을 모른 척 할 순 없구나. 부탁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뭐야? 이중인격이야? 얌전히 여기 있어라. 내 주인처럼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공주께서 요즘도 그것을 보느냐? 그러옵니다. 오늘도 자맹을 나갔단 말이지. 죽은 중전의 영혼이 공주에게 지인 게 분명해.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가 틀림없구나. 네가 날 좀 도와야겠다. 예, 맡겨주십시오. 꿈에서 본 그 공주가 맞다면... 제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모습을 드러내시지요. 귀신? 공주님, 저는 소장령이온데 제 처자식들이 기약 없이 저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제가 양반과 지주에게 매맞아 죽은 줄도 모르고 부디 제 시신을 수습하고 식구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을 멈춰주시옵소서. 그렇군요. 안내해주세요. 이 근처에 제 시신이 있사옵니다. 아, 물살에 떠밀려가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어? 명수야! 네가 여길 어떻게... 잠깐만... 명수...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도 잔인하게... 그대는 어느 방가의 소장농이었습니까? 그것이... 전하, 날이 갈수록 소장농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주들이 거둬나는 소장료가 터무니없이 오르는 탓에... 허나 그 덕분에 국고가 탄탄해지고 있으니 왕실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공주? 어찌 공주께서 편전회합을... 이 나라의 공주로서 반드시 알할 말씀이 있어 회합에 들어왔습니다. 전하,
간밤에 중차대한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사람의 귀한 몸에 어찌 그리도 잔인하게 메타작을 하셨습니까? 또 죽은 소작농의 시신을 어찌 강에 내다버리셨습니까? 천한 소작 주제에 소작료가 왜 이리 올랐냐며 빽빽거리고 대드는 것이 괘씸하여. 뭐라고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지주라고 하여 소작농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입니까?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대의 죽음을 내 말 한마디로 갚을 순 없으나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가자, 명수야. 이 일은 절대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옵니다. 세자저하, 공주께서 정신 나가신 게 분명하옵니다. 세자께서도 들어오시지 않는 회합에서 그 소란을 벌이시다니. 더 소란 피우지 못하게 바깥 출임을 금해하옵니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공주는 어마마마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걱정 한번 끼친 적 없던 아이. 그 아이가 이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세자저하,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뭐? 공주께서 무엇을 보실 수 있는지 알고 있사옵니다. 그 입 다물라. 공주에 대해서 입을 잘못 놀리면 네 목숨을 무사하지 못할게야. 예, 하지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공주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군. 물러가라. 명수야, 내가 그곳에 있는지 어찌 알고 쫓아온 게야? 송구합니다. 제가 잘 봤었어야 했는데. 그야, 꿈속에서 봤으니까요. 공주님, 이대로 가시면... 공주님, 좌의정께서 이리도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소신은 공주께서 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옵니다. 뭐? 어찌 그걸? 공주님의 소중한 능력을 쓰일 곳이 있어 저도 부탁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세자저하께서 돌아가신 중전마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뭐? 저하께서? 예, 공주님의 능력으로 중전마마께서 잘 지켜봐 주신다고 일러주시면 어떨지요? 하지만 어마마마께서는 성불하시어 나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네. 공주님께서 세자저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면 상부상조 아닙니까? 궐 근처에 있는 폭포가 경치가 좋으니 그곳에 저하를 모시고 가셔서 마음을 달래주시지요. 알겠네. 공주야, 이 늦은 시간에 여기 무엇이 있다는 게냐? 오다 보니, 아니 세자저하, 근래 들어 저하께서 어마마마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어마마마께서는 이곳에서 늘 저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안 돼요! 오다버니! 계획대로군.